안녕하세요. 시도맘입니다. 오늘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건물이 감옥인데 이곳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550년경에 웅클 요새가 건설될 때 세워진 이 감옥탑은 1700년경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설명란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구경해보러 갈까요? 담벼락에 홍수난 연도와 물이 차오른 수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항상 개방된 것은 아니고 정해진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 계단은 두 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집에 돌아와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 찍는 촬영법을 좀 많이 연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허접한 영상이지만 관심 놓지 마시고 좀 더 봐주세요. 모자이크는 정면을 향해 있는 부분만 가렸고요. 그리고 이름표를 붙이고 계신 분이 오늘의 가이드로 봉사 중이십니다. 쇠 창살로 사람의 진입을 막아뒀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안전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깊은 우물 속 같습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탑 위도 구경해 볼게요. 독일의 전통집들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것도 역시나 많이 좁은 느낌입니다. 외부에서 본 것 같은 깔끔함은 없고요. 방치된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귀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옛날 건물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어서 한 번쯤은 둘러보는 것도 1700년경 바로크 양식의 건축 형식이 이런 구조였나 봅니다.
나무 계단도 좁은데 돌계단도 상당히 좁은 거 보이시죠? 촬영을 위해서 계단을 보면서 내려오는데 가이드님께서 안전을 위해 방향을 바꿔 내려가라시네요. 그 와중에 돌면서 내려왔습니다.